젤리야. 응? 동생 탈출했다, 동생. 어떻게 생각해? 아빠 신발 좀 신자. 동생 탈출했어. 어딨냐면은, 여기, 보이지? 야, 오골개야. 응? 동생 탈출했잖아. 니가 도망가면 어떡해, 임마. 니가 독수리, 동생 빠져 그랬잖아. 응? 너왜 탈출했어? 어떡하려고? 똥은 한발 싸놓고. 응? 어떡할래? 저기 어떻게 들어갈래, 여기에? 이 높은 곳을. 아, 삐용이야? 쟤왜 저기 있지? 졸리야. 응? 동생 어디 간다, 동생? 야, 이게 물면 안 돼. 휴대폰 물면 안 되지. 저기 도망간다. 아이고, 겁내잖아. 니가 겁을 내면 어떡해? 응? 젤리야. 동생 좀 다소 끓여가지고 집에 가도록 좀 해봐. 응? 동생 집 나왔잖아. 니가 겁을 내면 어떡해? 쟤는 제대로 겁났단 말이야. 아우, 젤리야. 이리 와. 지금 줘야 되겠다. 너 이리 와. 이리 와, 이리. 아우, 잘하네. 아우, 잘하네. 그렇지. 아이고, 아이고. 나중에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되면은 너희들 가까이서 만나자, 알았지? 지금은 가깝고도 너무 거리가 먼 사이다. 바짝 얼어있을 때는 언제고. 금세 적응하네요, 얘들은. 어우, 잘 싸워. 이 가운데 중재하고 있는 저 덩치 큰 아이는 전혀 싸울 의사도 없고, 싸움 거는 애들도 없고, 짠챙이들 저 둘이서만 계속 싸우는데, 이 까만 애가 오골개 같죠, 오골개. 청개라고 데리고 왔는데, 커갈수록 오골개가 되어 가고 있어요. 정체성이 좀 모호하지만, 제가 볼 때는 오골개 같네요. 야, 동생을 처음 봤으면은 집에 잘 데려다 줘야 되지. 니가 더 겁내면 어떡하냐? 덩치도 있는 녀석이. 응? 하이, 하고 있어. 만세! 아이고, 잘하네. 동생 집에 들어가니까 기분 좋아? 응? 만세했어. 아이고. 하이. 아. 뭔 기침을 하고 그래? 앞으로 동생 집 나가면은 손잡고 잘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야 돼. 응? 네가 놀라서 먼저 달아나면 안 돼. 알았지? 안녕.